않고는 못 배길 추천 앱 정보.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. 안녕하세요. 앱톡의 양진아 이보은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지금까지 이 아이들의 과학이나 영어 학습 부분 앱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우리 아이의 미술을 책임져줄 앱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뽀로로 미술놀이 앱입니다. 보은씨, 근데 뽀로로 좀 한물 가지 않았어요?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보통형을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? 어쨌든 이 앱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뽀로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앱이에요. 네,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뽀로로 미술놀이는 보은씨가 말한 대로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뽀로로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요.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크롱은 주어진 설계도를 보고 블록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장난감을 만들어주고요. 루피와 함께면 뽀로로에게 선물할 케이크를 예쁘게 꾸며볼 수도 있어요. 또 패티는 그리기와 스티커 붙이기로 예쁜 생일 카드를 만드는데요. 아이들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녹음해볼 수도 있어서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에디를 선택하면 종이 접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종이로 따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내에 색종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패드 안에서 종이 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직접 만든 선물을 가지고 뽀로로 생일 파티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내가 만든 선물들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직접 뽀로로한테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 외에도 포비의 액자 선물, 통통이의 색칠 마술놀이, 해리의 노래 퍼레이드 등 다양한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해리의 노래 퍼레이드에서는 오프닝과 엔딩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패티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직접 녹음하면서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. 빨리 가서 뽀로로랑 놀고 싶네요.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뽀로로 미술놀이 앱 지금 바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